전북 오리농장에 이어 야생에서 떼죽음한 오리들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면서 AI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전남, 철새 도래지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철새 도래지인 해남 고천암호. 가축 방역 차량이 고천암호 주변을 돌며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 차량이 지나는 소리에 들녘에서 먹이를 찾던 철새들은 화들짝 놀라며 무리지어 날아오릅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가창오리의 떼죽음 원인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면서 철새 도래지마다 방역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실시하던 소독을 이제 매일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철새 도래지에 관람객들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장은 모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효되면서 닭, 오리 농장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당연히 거기 지침에 따라야 온당하다 싶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또 지켜줌으로써 우리들 재산을 또 보호할 수 있고. 전남 지역 주요 도로에는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거나 설치를 서두르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